안녕하세요. AP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드 번호가 0050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2차 전지 양극재.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제 아주 22,450원까지 가면서 아주 핫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왜 올라갔느냐? 이 코스모 신소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하이 니켈 양극재를 첫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에 올라갔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스모 신소재는 니켈 83% 하이니켈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극재는 니켈 함량 83% NCM 양극재로 올 하반기에 전기차용 배터리에 탑재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NCM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3%에 이르고 코발트 함량은 10% 이하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니켈 함량을 올려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반면에 코발트 함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은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발트의 가격은 비싸고 니켈의 가격은 쌉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니켈의 함량을 올리고 코발트의 함량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의 가격이 내려간다. 즉 그만큼 가격 자체가 원가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마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니켈 60% 양극재만 공급해 왔다. 전기차용 배터리에 니켈 60% 양극재 적용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을 늘리면서 이번에 니켈 83% 양극재를 처음 공급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극재 생산 시설 확대와 주원료인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등 배터리 소재 사업 관련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조만간에 이 코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저는 3만원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빠지더라도 저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얼마부터 얘기를 했나요? 13,000원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이때는 2만원 간다 소리 하면서 방송을 했고, 자, 22,000원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한 18,000원, 19,000원 될 때는 이때는 저가 타이밍 매수 찬스다, 마지막 매수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어제 기관에서 8만 7천 주의 매수가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또 보합권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은봉에다가 밑꼬리를 달고 있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장기 투자할 시 올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종목으로 저는 리스트에 꽂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2019년도 적자가 나왔지만 2020년도에 16, 22, 33, 54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적자를 흑자로 돌리고 실적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이 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더라라는 걸 저는 이 16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와봤다. 이런 종목이 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이미 올 2021년도의 실적이 확보가 되어 있다. 뭔 소리냐? 자, 2020년 11월 11일 날. 자, 보시면은 2차 전지용 양극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랑 맺었는지는 경영상 비밀 유지라서 안 나왔지만 1,560억 계약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크다. 계약 규모가 적지 않다. 크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공시가 구체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SK 코스모 신소재 충분히 주가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핫할 수 있다. 대박은 어쩌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좋은 기업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요,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내려 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 장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